아카시아 꽃이 피는 지금 5월 10일쯤 됩니다. 꽃 피는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꽃은 남쪽에서부터 피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꽃 피는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에는 작은 나무에도 꽃이 피어 있습니다. 애플민트는 화분에 심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따서 사용하고 있어요. 크기도 잘 크고요. 향도 달달한 게 아주 좋습니다. 애플민트 전 만들어 볼 거예요. 숙면에 좋은 애플민트 차도 만들어 먹고요. 건조해 두었다가 차로도 마시고 있어요. 커피와는 다른 천연 허브차입니다. 애플민트 허브차. 숙면에도 좋고요. 피도 맑게 해줍니다. 아카시아 전을 만들려고 아카시아 꽃을 준비했습니다. 시골에서 크고 자라신 분들은 아카시아에 대한 많은 추억이 있을 겁니다. 학교 갔다 오면서 꽃을 따먹었던 그런 기억이,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오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아카시아 꽃이 많이 있었어요. 50년 전에도 아카시아 전을 해 드시는 분을 봤어요. 그때는 문화적 충격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냥 따먹을 줄만 알았지, 전을 부치는 거는 몰랐어요. 그 시절에는. 50년이 넘었습니다. 쑥갓하고 아카시아 꽃 전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선생님 댁이었는데 그때도 시간을 앞서가신 분 같아요. 찹쌀가루 한 수저, 밀가루 두 수저, 물은 농도를 봐가면서 넣어줍니다. 반죽이 너무 되거나 지르면 맛이 없어요. 알맞아야 됩니다. 여기에 옥수수 전분 한 수저 넣어줍니다. 밀가루만 하는 것보다 찹쌀 전분이 들어가면 더 바삭하고 쫀득쫀득하면서 더 맛있어요. 날 밀가루가 없도록 거품기로 골고루 잘 저어줍니다. 계란은 넣지 않습니다. 계란을 넣게 되면 계란 비린내가 납니다. 아카시아는 한 송이씩 튀겨줍니다. 드실 때는 위에 줄기를 잡고 드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이 정도 된것 같아요.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아카시아 전하고 쑥갓 전을 내놓으셨는데 그 맛은 생각은 안 나고요.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카시아 전하고 쑥갓 전을 한 거는 처음 봤습니다. 요즘에야 아카시아 전이니 다양하고 많은 전을 해 드시지만 60년대 시골은 그런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아카시아 전, 쑥갓 전, 애플민트로 전을 부치고 있습니다. 음식을 하다 보면은 어렸을 때 추억이나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그런 음식이 많이 생각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빵도 또 시골에서 잘 만드셨어요. 직접 농사지은 팥으로 빵 소를 만들고요. 넓적하게 만든 빵 그런 거는 안 만드시고 동그랗게 해서 속에다가 팥소를 넣은 동그란 찐빵을 만들어 주셨어요.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는 그런 빵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찹쌀 모찌떡도 만들어 주셨던 그런 추억이 생각납니다. 음식을 하다 보면은.
예, 추억을 생각하면서 쑥갓전, 아카시아 꽃전, 애플민트전 만들어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색깔이 노란 거는 치자물을 넣고서 반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노랗게 나온 거예요. 노란 아카시아 꽃전이 됐습니다. 아카시아도 흰색이 아닌 다른 색깔의 아카시아 꽃도 있습니다. 애플민트 전이에요. 애플민트는 화분에 심어놓고 차로도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을 만들어 봤어요. 아카시아는 잎을 따지 않고 한 송이, 송이째 전을 붙였습니다. 지금도 아카시아 전을 드셔본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애플민트 전이나 쑥갓 전도 마찬가지고요. 쑥갓은 나물로 해드시거나 아니면 겉절이 그렇게 주로 많이 해드시죠. 쌈도 해드시고요. 그러나 전으로 해드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나물로만 해드시지 마시고요. 가끔 이런 허브 전 만들어 보세요. 색다른 맛이에요. 색다른 맛과 분위기. 향도 또 물론 좋고요. 허브전도 먹어보고요. 옛날에 추억도 새록새록. 아카시아 필 때면 옛 추억이 생각납니다. 아카시아 향은 모든 분들이 좋아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